이번에 수리하게 된 장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ABB 로봇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축 PC라고 하는데, ABB 로봇은 다른 메이커와 달리 로봇 엔코더가 레졸버 타입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BB 로봇에는 SMB 보드라고 하는 보드가 달리는데, 그 보드가 이제 레졸버 쪽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보드이고, 이축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PC로 통신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보시면 이쪽은 입력부, 이쪽은 출력부. SMB 보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쪽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문제는 없고, 이쪽 출력부에서 메인 PC로 넘겨준 통신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통신 관련 IC들 한번 교체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통신 쪽 IC 관련한 부품들을 다 교체하고 장착한 상태인데, 파란불이 들어오죠. 나머지 큰 문제도 없고, 펜던트 쪽에서도 알람이 안 뜨고, 구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축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 5, 6 축. 5 축. 네, 문제없이 구동되는 거 확인하고 수리 완료하겠습니다.